시장을 쭉 하나씩 살펴볼게요. 지금 현재 테이블 두 개를 지금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죠? 같은 내용이고, 그냥 달라진 건 없이 그냥 탭만 두 개를 열어놨어요. 얘는 일단 닫아놓자. 두 개의 탭을 열어놓고, 그런 다음에 지금 진행하는 것은 이제 교재 몇 분이에요? Scaffold your shopping cart channel 부터 해서 이어지는 Build your shopping cart channel 그리고 Add real time out of stock 여기 연속적으로 세 개를 그냥 묶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들도 좀 있고 하니까 교재들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꼼꼼히 보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만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전에 여러분들이 피닉스와 자바스크립트 수업을 들으셨으면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먼저 일단 제가 이렇게 터미널을 열어두었습니다. 열어둔 상태에서 지금 IEX 4번 돼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한번 진행되는 상황을 같이 한번 보자는 거죠. 먼저 이렇게 릴로드를 해보겠습니다. 릴로드를 한 다음에 출력된 내용이 뭐가 있는지 그걸 쭉볼 텐데, 자, 제일 먼저 우리 4번 얘기부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join the product 1, join the product 2 해서 프로덕트의 프로덕트 소켓에 하나 둘 프로덕트 채널이죠. 프로덕트 채널 프로덕트 소켓에 프로덕트 채널 1, 2에 다 조인을 한 것이 제일 먼저 표시가 되고 있죠. 순서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리를 좀 했어요. 이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도 같이 지금부터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좀 많이 그려놨죠. 이렇게 나름대로 그림을 많이 그려놨습니다. 진짜 많이 그렸네요. 상당히 많이 그렸는데 보죠. 그림이 그려진 부분들을 하나씩 정리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다 한칸더 올렸어. 일이 진행되는 과정. 먼저 프로덕트 채널 채널 1, 2에 조인을 우리가 제일 먼저 조인 요것이 첫 번째로 표시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지금부터 볼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프로덕트 쇼핑 채널 조인 쇼핑 카트 채널입니다. 이번에는 쇼핑 카트 채널에 조인을 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건 어디에서 표시되느냐니까 바로 뭐 이대로 살려두죠. 살려두고 보시면은 쇼핑 카트 채널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거기서 이렇게 아이오 인스펙트 해둔 부분 있죠. 조인해서 파람과 셀프를 아이오 인스펙트를 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요게 그 다음으로 이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어진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게 파람이고 그리고 요게 셀프입니다. 지금 요 쇼핑 카트 채널을 구동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785번. 그죠? 그래서 이게 셀프가 785번. 이런 것들. 여러분들 나중에 학습하실 때 요렇게 순서대로 아이오 인스펙트하고 램 프로세스하고 해서 프로세스 내용과 이 아규먼트들의 내용 등등을 체킹을 쭉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요게 실행될 거 아니에요? 겟칼트. 겟칼트 펑션 보시면 이렇게 겟칼트 이게 겟칼트죠. 요게 실행되겠죠. 요게 실행된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겟칼트 다음 이어진 부분이죠. 여기서도 바람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이 요거예요. 시리얼라이즈드 돼 있는 부분. 아, 죄송합니다. 다음에 겟칼트에서 체크아웃 리스토어 칼트에서 여기 아이오 인스펙트 되겠죠. 그러니까 시리얼라이즈드 된 데서 리스토어 한 것이 요겁니다. 그래서 피닉스가 요 부분에서 요 데이터를 뽑아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보시면은 쇼핑 카트 디시리얼라이즈. 아유. 쇼핑 카트 리스토어 채널에서 시리얼라이즈다. 요겁니다. 체크아웃. 그리고 얘가 다시 얘를 호출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그 결과가 지금 요겁니다. 디시리얼라이즈. 이 데이터로부터 뽑아낸 데이터가 이 데이터라는 거죠. 이 작업은 누가 했느냐 하니까 쇼핑 카트 디시리얼라이즈라고 하는 펑션이 이걸 수행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 지금 교재 내용을 다들 읽어보셨다고 지금 상정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재를 안 읽어봤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교재를 먼저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읽어보고 오셨죠? 자, 그런 다음에 인큐 카트 서브스크립션이 진행되고 이게 뭘 하는 것인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볼까요? 이어서 join the cart. 우리 조금 전에는 join
뭐였나요? 조인 프로덕트였죠. 조인드 프로덕트 1, 조인드 프로덕트 2 했었고 이어서 이번에는 조인드 칼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프로덕트와 칼트는 둘 다 프로덕트 소켓이에요. 프로덕트 소켓에서 두 채널을 다 관리합니다. 두 종류. 그래서 파라미터, 전달되고 있는 파라미터가 이거라는 걸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쇼핑카드 쇼핑카드 채널의 핸들 인포 있죠. 핸들 인포에서 샌드 칼트. 그죠? 여기 어디서 발생했느냐니까 핸들 인포 샌드 칼트 쭉 올라와서 여기네요. 이 부분입니다. 샌드 칼트 얘를 호출했어요. 이건 어디서 호출했느냐니까 조인드에서 얘를 호출한 겁니다. 그죠? 자기가 자기에게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이 지금 여기서 실행되고 있는 내용이고, 그죠? 여기서 자, 다시 칼트와 셀프 확인해보고, 칼트 여전히 785번이죠. 그죠? 이것도 여전히 785번. 이거. 그죠? 그런 다음에 푸시해서 소켓 하는데, 소켓에서 칼트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 받겠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그 받은 내용을 보시면은 받은 게 우리 좀 때봤던 아이오 인스펙터 이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전달받은 내용이에요. 그죠? 오브젝트에서 뭐 쭉쭉쭉 있죠. 릴로드 해볼까요? 릴로드 하면 요 내용입니다. 칼트 요거 요게 지금 전달받은 내용들입니다. 두 개가 지금 전달받았어요. 그죠? 하나 두 개. 그죠? 그게 여기서 날라온 부분이고 여기서 칼트 투 맵을 호출하고 있습니다. 칼트 투 맵이 어디 있느냐 보니까 칼트 투 맵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칼트 뷰에 칼트 투 맵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트 뷰에 칼트 투 맵 얘를 호출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지금 아우 제가 릴로드 하는 바람에 다 날라가 버렸습니다. 칼트 투 맵, 칼트 투 맵 여기 있네요. 칼트 투 맵. 그죠? 그래서 아이오 인스펙트 칼트 내용 보니까 칼트 내용 요게 요겁니다. 여기고 그리고 시리얼라이즈드 요걸 이제 시리얼라이즈 합니다. 이 칼트 내용을 시리얼라이즈해서 그런 다음에 이게 아이템 아이디 해서 요 아이템 아이디들 뽑아보고 아이템들 뽑아보고 그죠? 그리고 요걸 리턴하도록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템 아이디도 없고 아이템도 없고 그죠? 그리고 다시 또 조인드 칼트 연결되고 있는 이 부분이 자 여기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상태에서 한번 칼트에다 물건 하나 추가해 보자는 거죠. 6을 추가했습니다. 그죠? 6을 추가했으니까 뭐 내용이 좀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내용 여기까지 본 내용 제가 지금 블록 지정해 놓은 거잖아요. 이만큼이죠. 다시 이제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핸들링 애드 아이템 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칼트 채널에서 핸들링 어디 있나요? 핸들인 애드 아이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아이오 인스펙트 이 부분 이 문장이 지금 이 문장입니다. 그렇죠? 다음에 여기서 칼트 뷰 애드 아이 체크아웃 애드 아이템 있고 다음에 뉴 칼트 오케이 뉴 칼트이면은 다음에 요것을 서브스크라이브 아이디가 있고 그죠? 뭐 중 몇 가지를 진행하고 밑에 칼트 투 맵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다시 여기 있는 이 부분입니다. 칼트 투 맵에서 이번에는 아이디가 1 들어가 있고 다음에 오케이 있고 좀 전에 봤던 것은 똑같습니다. 아이템 아이디가 이번에 1로 되어 있고 아이템은 1이고 그죠? 그리고 아이템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이렇게 표시를 제가 했습니다. 이걸 왜 표시했느냐니까 칼트 뷰에 보시면 랜드 아이템즈가 있고 랜드 아이템즈에서 다시 랜드 아이템으로 호출하잖아요. 랜드 아이템에서 지금 아이오 인스펙트를 중간중간에 넣어뒀어요. 그죠? 그렇다면 이 랜드 아이템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금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오 인스펙트 넣어줬고 재현한 겁니다. 여러분들께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아이오 인스펙트 넣고 그래서 넣어서 넣은 것이 이 과정들입니다. 먼저 프로덕트의 어트리뷰트 그 다음에 아이템의 어트리뷰트 그 프로덕트와 아이템 두 개의 맵을 하나로 합친 거 하나로 합치고 그 다음에 여기 써보시면 아웃 오브 스탁을 이게 트루 혹은 폴즈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트루 혹은 폴즈 넣은 것이 이 부분입니다. 폴즈가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결국 리턴하는 값은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으로 리턴되는 값 이 부분입니다. 랜드 아이템즈에서 리턴하는 건 리스트를 리턴하죠. 왜냐니까 인암솔트잖아요. 그죠? 리스트 그러니까 리턴되는 게 리스트로 전환되어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누구한테 날아가느냐니까 이걸 우리가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되죠. 그죠? 이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되는 부분도 쇼핑 카트에서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리플라이해서 오케이 소켓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걸 누가 받느냐니까 칼트JS라고 하는 우리가 만들어둔 어디 갔나요? 칼트JS 여기 있죠. 칼트JS에서 OK 받아서 뭐예요? 여기서 칼트 리시브다 뭐 칼트 채널 온 칼트니 등등 있죠. 여기서 수행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자바스크립트는 앱JS와 칼트JS 두 개가 콜백을 이용을 해서 지금 코드를 구성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코드가 그렇게 깔끔하게 구성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소위 말하는 전형적인 자바스크립트의 콜백 헬, 콜백 헬을 자바스크립트의 언어의 단점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코드인데, 이 코드는 제가 이따가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수정을 해서 이런 방식으로 아니고 좀더 깔끔하게 로직이 정리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렇다더라도 어쨌거나 여러분들 여기 있는 내용 앱 JS와 카드 JS 이두 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코드를 꼼꼼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또 하나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상품을 또 하나 추가했습니다. 상품명이 있고 그리고 뭐도 있고 있죠. 그리고 그 내용을 다시 여기서 콘솔 로그 보시면은 이제 하나 추가한 겁니다. 추가했을 때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 그죠? 다시 조인 펑션에 호출되고 있고, 그리고 조인 펑션에서 이렇게 몇 가지가 구성되고 있죠. 근데 지금 바로 조인 펑션이 호출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고 다시 끊어 놓을게요. 자, 지금 IX 오븐입니다. 오븐인 상태에서 하나 추가해 보자. 물건을 추가했습니다. 추가했으니까 여기서부터 바뀐 부분 보면 되겠죠? 이 부분입니다. 핸들링, 그렇죠? 핸들링이 나온 게 맞죠? Add 아이템 이거. 핸들링은 카트 투맵 다시 호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이템 세 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아이템 아이디 이전에 봤던 건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이템 아이디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구성되고 있는 과정도 이전과 동일하죠? 동일하게 구성이 되고 있고 쭉 진행이 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죠? 같은 내용이 이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부분이 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니까 지금 이게 아이템이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잖아요. 근데 얘 옆에 있는 얘, 얘도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돼 있네요. 그죠? 신기하네. 다시 네 개가 됐습니다. 얘도 얘는 여전히 세 개죠. 그죠? 얘는 세 개, 네 개인데 얘는 세 개입니다. 이 만약에 두 개를 지우고 하나만 남겨놓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됐을까요? 얘는 여전히 네 개로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탭들 사이에 좀 동기화가 안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동기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그게 여기서 쇼핑카드 채널에서 요 부분 핸들 브로드캐스트 요걸 처리하는 겁니다. 요걸 제가 주석 처리를 해뒀어 그런 거예요. 자, 요걸 다시 살려놨습니다. 카트 업데이트다. 잘 보시죠? 뭐냐니까 여기서 브로드캐스트 칼트 해서 칼트에다가 브로드캐스트 뭐 리무브드도 있고 애드인 경우에도 브로드캐스트 칼트에서 애드 이렇게 넣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브로드캐스트 칼트 들어오시면은 여기서 다시 프람 해서 요걸 브로드캐스트 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칼트 업데이트 하고 있잖아요. 요 칼트 업데이트를 인터셉트 했습니다. 인터셉트 한 다음에 핸들아웃을 호출하고 있죠. 그죠? 그런 다음에 modify subscription 요 파트는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밑에 있는 세 개만 보시죠. 세 개만 보시면은 브로드캐스트에서 먼저 소켓 어자인에서 소켓 바꿔주고, 그죠? 다음에 푸시 하는 겁니다.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로컬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업데이트 로컬 스테이트 오버 이치 채널. 이치 그냥 채널이 아니고 뭐예요? 칼트 채널이죠. 칼트 채널. 지금 칼트 채널이 두 개가 열려 있잖아요. 탭이 두 개니까. 그죠? 두 탭에 의한 두 개의 칼트 채널의 로컬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얘는 하는 역할은 뭐예요? 얘는 업데이트 클라이언트입니다. 클라이언트 스테이트입니다. 그죠? 그두 가지를 수행시키는 거죠. 이 상태에서 리컴파일하고 리컴파일해서 자, 똑같이 이번에는 볼까요? 일단 릴로드하고 얘도 릴로드해두고 하나를 추가합니다. 그러면 얘도 동시에 하나가 추가되겠죠. 하나를 채워볼까요? 하나를 채우면은 동시에 다른 것도 하나 줄어들겠죠. 그래서 두 채널 간의 데이터가 동기화되고 있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자, 남아있는 건 뭐냐니까 바로 우리가 인큐
include cult subscription 요걸 좀 보자는 겁니다. 이게 뭔지인데 여기 이제 이른바 다이나믹 팝 서브스 서브스크립션이라고 하나요? 다이나믹 이걸 토픽 서브스크립션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여기 어떤 의미인지 다음 에피소드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